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풀벌레의 최강자 바로 왕사마귀 알집을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받았던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채집한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뻥 터져버렸어요. 약 100에서 15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왕사마귀 새끼들을 우리 샵에 세스코처럼 날파리를 먹어달라는 의미로 한번 방생을 좀 할 거고 무정란 알집을 잘랐을 때 어떻게 생겼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전에는 무정란을 한번 잘라봤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유정란은 과연 어떨지. 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딱딱 눌러주세요. 짜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왕사마귀가 지금 저기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친구도 있고 해서 지금 빨리 뚜껑을 열어서 어느 정도 샵에 좀 방생 좀 하고 알집이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는지 한번 제가 오늘 절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 나왔기 때문에 속 안에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벽면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빨리 곤충 한 번이 오셔서 왕사마귀를 겨울에도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와서 한두 마리, 많게는 한 다섯 마리씩 가져가시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나와 있어? 야, 야, 너 어떻게 나와 있어? 잘 살아라. 자, 오픈해가지고 제가 한 반 정도는 샵에다가 풀어줄 거예요. 자, 샵에서 날파리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로와. 일로와. 자, 우선은 헛! 헛! 자, 풀어줬어요. 헛! 아, 이게 진짜 좋은 효과를 내타내거든요. 집에다가 풀어놓으면 음식이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안 좋지만 저 같은 샵에서는 날파리가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날파리들을 이 사마귀들이 잡아먹어 줄 겁니다. 해충 박멸을 하는 거죠. 바로 살아있는 세스코, 움직이는 세스코. 아주 좋아요. 야, 나오고 있어요. 좀만 힘내라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살아났어, 살아났어.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리자. 방금 물에 빠진 거라 가지고 친구들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오, 구멍이 여기 화살표 방향에 구멍이 나 있죠. 오, 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구나. 제 생각인데 못 나온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화 시기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다 하는데 이제 이틀이 됐으니까 저기 한번 꺼내서 한번 절단해 보겠습니다. 단면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제 이 친구를 한번 꺼내서 한번 떼볼게요. 여기 보면은 진짜 사마귀들 엄청 많아요. 야, 오, 안 떼진다. 야, 오, 와, 이거 굉장히 질기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제거 완료. 자, 왕사마귀 알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 여기 구멍이 진짜 있어요. 근데 야, 저리 가. 우와, 진짜 질기다. 약간 그 스티로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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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짱 신기해. 우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안에 이제 사마귀는 없고요. 제가 예전에 잘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란 게 없었는데 지금 부화한 친구들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여기 노란 것들이 있고요. 이 자세히 보면 이게 눈이 있는 거 봐서는 그래도 몇 마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적자 생존을 하는 우리 사마귀 친구들이 애기 땐 굉장히 약해서 이렇게 많이를 부하는데 지금 한 100마리 넘게 푼 것 같은데도 아직도 많아요. 이 친구들은 제가 푸딩컵에 옮겨서 여러분들 좀 나눠드리고 저도 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는 따로 한번 정성껏 한번 키워봐야 되겠네요. 좀 잘 좀 자라주고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라도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시.